just the one who's been where you are, wishing all it was was sticks and stones. Those words cut deep, but they don't mean you're all alone, and you're not invisible. Hear me out. 휴메니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열린 마당을 굉장히 요구를 하셨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열린 마당이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주변에서 열려만 지는 사실은 굉장히 그 난해한 환경이 되니까 바깥 공간, 바깥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단아하고 굉장히 추상적인 모습으로 가져가고 실제로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열려져 있는 공간 같은 항상 그 좀 여유로운 그 여유의 공간을 갖다가 본인이 옆에 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나게 안쪽은 전체라든지 투명한 어떤 그런 모습을 띄고 있죠. Cause you're strong enough to win without war. 그 중정이 열려져 있는 어떤 그 주변과 그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내부의 프로그램 자체가 경계가 없이 다 섞여가는 어떤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게 된 것입니다. 아, 그 지역사회의 출판인들을 위한 어떤 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강당 같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장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 우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열려졌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낮에 건물에서 벌어지는 어떤 행위하고 밤에 또 건물 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행위가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이렇게 막 담아라는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출판사 대표 되신 분께서는 마을 회관처럼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표현도 한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는 시장 같은 뭐 분위기다라고 해야 될까요?